안녕하세요, 국나터입니다. 황금 이 뭐? 오늘은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2000년 초반대쯤에 유행했던 예과생 내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있네요. 의대생이라는 자부심. 자, 이 의대생의 자부심이 예과 때는 읍봉이 가장 있거든. 나는 서울대도 버리고 왔어, 나는 영어대도 버리고 왔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방에 있지만 의대생이라는 자부심 하나가 아주 먹여 살리죠.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고등학생은 솔직히 수능 점수가 다잖아요. 거기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부심 있는 거 인정하시죠? 이거는 뭐 연대든 서울대든 고대든 다 있는 거죠. 그 위를 보시면은 연애를 못 해본 게 아니 안 한 거라는 자신감, 이게 좀 커. 이게 아직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전 좀 맞아야 해요.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공부 잘하면 배우자 얼굴 바뀐다, 혹은 의대를 가면 여자가 줄 선다, 이사 되면 여자가 줄 선다 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 나를 위한 여자가 줄을 서 있고, 나를 위한 남자자 혹은 나를 위한 남자가 줄을 서 있고, 나는 그 중에서 골라 사귀면 되지만 나는 지금 예과생이라 노느라, 친구 동기들과 노느라 연애를 하지 못한다, 연애를 하지 않아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죠. 아무튼 입만 벌리면, 이런 자신감은 예과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 정도 끝나서 CC를 한 두세 번 정도 까이고, 그 다음 예과 2학년 때 1학년 후배한테 두세 번 까이고, 미팅에서도 까이면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 어우 심해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야, 내가 솔직히 만나면 누구든 만나지. 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 이거랑 연관되는 게 이제 옆에 있는 거 보이죠? 이 예과 때 꼭 놀아야만 하는 압박감, 공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본과를 가면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많이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과 선배들, 본과 선배들이 예과 후배들한테 놀라고 하는 선배들은 보통은 1, 2학년, 3, 4학년은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느라 안 보이고, 그 1, 2학년 자기들 맨날 시험 보니까 시험 보다가 야, 아까 놀아야 돼, 놀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제라고 놀라고 하면,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못 놀거든. 놀면서도 좀 유급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요. 봐봐요, 놀아줘야 되는 강박관념 때문에 놀아. 보통 뭐 하느냐, 컴퓨터 게임하고 놀아, 술 먹고 놀다 보니까, 나는 동기가 놀다 보니까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그게 또 연결돼. 자부심. 하지만 나는 의대생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예과 때 놀아야 돼,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미녀를 만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있죠. 남자들은 예쁜 여자, 여자들은 영앨리치, 토렘, 뭐 멋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미녀 탐지 중추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과든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공부 잘했던 동창 소식에 대한 고민한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의대를 갔잖아요. 의대를 안 오고 다른 과를 간 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약간 의식을 하죠. 왜냐면 걔네들은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거든. 나도 재밌게 놀지만 나는 뭔가 지방에서 노는 것 같고, 걔네들은 조금 더 재밌게 노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뭐 한다고 하면은 약간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 새끼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쟁의식이지, 경쟁의식. 솔직히 말하면 좀 찐따 느낌이 나긴 해요. 다음에 무슨 과세요? 무슨 과예요? 라는 질문, 즉각적인 답변 사항. 이거는 의외에 있는 가장 큰 자부심, 의대생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게 있죠. 무슨 과라면, 아, 저 의과, 의대예요, 의대.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이제 6년간, 근 20년간 최고의 자랑이니까, 솔직히 자랑할 만하나요? 최고의 자랑이니까, 아 의대생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입에서 나오진 않아요? 약간 아, 뭐 그냥 뭐 다네요. 더 물어봐줘, 더 물어봐줘. 전 좀 맞아야 해요. 이제 그 위 보면 이제 다니는 학교에 퍼지는 소문, 평판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예과 때는 아무래도 동기들이랑 지내다고 선배들도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군기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과에 비해서 있는 편이에요. 선배들한테 인사도 하긴 해야 되고, 선배들한테 야까지 못하죠. 아무 동갑 선배지만 말 놓으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레저리 있고, 그냥 선후배가 되기 때문에 친구보다는 조금 격식 있는 친구가 되긴 해요. 나중에는 이 선배가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인사권이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판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특히 예과생 때는 더 신경 쓰이죠.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선배한테 실수를 하면은 선배들이 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라는 게 좀 있긴 해요. 나중에 학년 올라가 보면은, 아 뭐 어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예과 때는 다르죠. 오히려 잘 모르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아래가 이제 본과 가면 1등급 할 수 있을 거란 착각. 1등급이란 거는 이게 성적이에요. 예를 들어 100명 있으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1등급, 11등부터 20등까지는 2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좀 잘라요. 이 등급을 가지고 나중에 이 등급으로 잘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냐 없냐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제 예과 때는 학교 다닐 때 다 한 과라서 했으니까 나 정도면은 뭐 3등급은 기본이고, 아 1등급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2등급은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 의대 왔고, 다 학교 1, 2등 했고, 다 반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야. 그러면 누가 꼴등하고, 누가 10등급 받고, 누가 9등급 받아.
망상이죠, 망상. 망상. 하지만 예과생 때는 이런 거 상상할 수 있는 자유. 예과생만의 특권입니다. 아니요, 뚱인데요. 그 다음에 좀 작은 것부터 하면은 방학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조금만 하죠, 꼼짝지만 하죠. 왜냐면은 여기까지 맨날 놀다 보니까, 맨날 퍼자고 게임하고 놀다 보니까 방학이 좋은지 몰라. 본과 가면 방학은 곧 행복입니다. 이때는 아직 모른다고. 그 아래 본과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못 사귈 거라는 불안감. 이게 이제 자부심이라는 거에 대한 거지. 연애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라는 이런 망상적인 생각을 하다가 약간 있긴 해, 불안감이. 혹시 내가 본과 때 못 사귈려나? 에이, 본과 때 가면 다 사귄다는데. 특 본사과의 솔로인 비인기과 전공에 대한 불안감. 근데 이 비인기과 전공에 대한 불안감은 위에 있던 1등급 할 수 있는 거라는 자신감에 연결되는 거야. 나 공부 잘하는데, 잘할 건데. 과가 내가 개발할 건데, 솔직히 내 인기과 가지. 얼마나 비인기과 가겠어? 여기서 말하는 비인기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런 사람 살리는 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과가 왜 비인기과냐 라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학과생에 대한 부러움. 이게 아마도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거라 아마도 좀 군기도 없고 자유롭게 놀고 이런 거에 대한 거 말한 것 같아요. 근데 학과생에 대한 부러움? 이건 잘 난 잘 모르겠는데. 입만 벌리면 현재 성적에 대한 죄책감. 엄마 아빠는 미안하죠. 엄마 아빠가 제 처음 학점을 보고 닥터야? 학교는 다니니? 물어보더라고요. 진실의 방으로. 약간 죄책감이 있죠. 왜냐면 예과 때 놀아야 된다는 감독감 때문에 학교를 잘 안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땐 그랬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조금 있죠. 의대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다른 과들에 대해서 비해서는 진짜 없는 편이죠. 일단 취업이 좀 크죠. 솔직히 취업에도 뭐 되는 편이긴 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적습니다. 이건 오히려 다가오는 본과 과목에 대한 공포가 아닐까. 여자 동기에 대한 관심이 마지막으로 있네요. 이거는 꼬딱지만하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비중이 큰 사람들은 CC를 하는 거고, 이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솔로로 살다가 다른 과랑 만나보고 하는 거고. 아래 보이죠?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자신감.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우리 동기 만날 필요가 있나? 이런 자신감. 서로 남자든 여자든 서로 자신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버리면 만나는 거고, 좀 비중이 더 작으면 서로 안 만나는 거고. 그런 게 있죠. CC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뭐 별걸 다 보니까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관심.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의대생의 예과생 내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